증례를 한번 보게 되면은 환자는 MI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MI가 있는 환자가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버스 안에 의식을 잃어버리고 콜랩스 됐죠. 심전도에서는 ECG, YQRS 태키카드 나왔어요. 근데 왔을 당시 보니까 혈압이 안 잡혀요. 이거는 아까의 환자보다 훨씬 더 이머전시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이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퀴즈 드릴게요. 첫 번째, 우선 급하게 DC 카디오버전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CPR 먼저 한다. 세 번째, 아메드론 주사한다. 네 번째, 에피네프린 주사한다. 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똑같은 심전도를 보이는 White QRS 타키카디아이지만 우리는 VT라고 판단하죠. 똑같은 상황이라도 우리 두 가지 알고리즘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알고리즘은 타키카디아 with pulse. 펄스가 만져지는 상황에서는 타키카디아 with pulse의 알고리즘을 따라가게 되면은 DC 카디오버전을 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혈압이 잡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카디악 어레스트 알고리즘입니다. 이때는 카디악 어레스트하고 동일한 얘기예요. 혈압이 펄스가 잡혀지지 않는다. 혈압이 없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환자에 나타난 심전도가 빈맥이라 하더라도 그건 빈맥 알고리즘이 아니라 카디악 어레스트 알고리즘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 CPR을 하는 겁니다. 카디아 어레스트 알고리즘부터 CPR을 우선하고 CPR 하면서 샥을 줄 상황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리듬 병원 안에서는 모니터를 보면서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퍼블릭에서는 AD가 이런 판단을 해주겠죠. 그래서 샥커블 리듬이냐 아니냐. 샥커블 리듬은 방금 보셨던 VT이거나 아니면 VF이거나가 이제 샥커블 리듬이에요. 이런 경우에 빨리 샥을 하고 CPR 하는 것이고 만약 샥커블 리듬이 아니다. 이건 아시스토 리듬이면 PA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다시 지속적으로 CPR 하는 이런 식의 알고리즘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서든 카디아 어레스트를 예방하는 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세컨더리 프리벤션인데 우선 세컨더리 프리벤션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은 세컨더리 프리벤션이라는 거는 1차 심정지가 왔던 사람에서 1차 심정지가 오면 다시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서 다시 오지 않도록 예방해 주는 게 세컨더리 프리벤션입니다. 반면에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은 뭐냐면은 한 번도 심정지가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심장이 많이 나쁜 사람들은 앞으로 심정지가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심정지가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치료가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서든 카디아 어레스트의 프리벤션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장 교수님께서 좋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지고 연구 결과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됐어요, 장 교수님. 네, 여기서는 이제 서든 카디악 데스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서든 카디악 데스가 이제 교정할 수 있는 인자가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교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서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다. 당연히 교정해줘야 되겠고요. 약물 사용, 약물 중독이라면 이것도 해결을 해줘야 되겠고 그 밖에 이제 우리 심근경색이라든지 심근허혈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라면은 막힌 혈관을 뚫어주거나 넓혀주는 그런 치료를 통해서 예방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을 이용해서 드럭 세라피를 항부정맥제를 사용하거나 혹은 ACE 인히비터나 ARB를 사용함으로써 심장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약이 아니라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ICD, CRTD 혹은 트랜스플란테이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연구는 뭐냐면 이제 심장의 구조적인 병이 있어서 이미 심장마비를 한번 겪었던 서든 카디아 어레스트를 겪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항부정맥 약제와 임플란터블 디바이스, 그러니까 DC 샥을 줄 수 있는 ICD를 넣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본 그런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항부정맥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ICD를 넣는 경우가 훨씬 효과가 좋았고요. 그래서 심정지에서 생존한 사람에게 약보다는 ICD가 생존율이 우수하다 이런 걸 밝힌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또 메이드인이라는 트라이얼은 뭐냐면 그런 환자뿐만이 아니라 심부전이 있고 이젝션 프랙션이 낮은 환자들 또는 이젝션 프랙션이 낮으면서 우리가 이제 정기 생리학적 검사를 해서 부정맥이 유발되는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어떨 것이냐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디피블레이터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심정지를 겪지 않았어도 심근경색 후에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일반적인 치료보다 ICT를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생존율이 높더라. 그런 결과를 가져온 연구가 되겠고요. 또 스카드 하프트라는 연구는 ICT 세라피를 한 경우와 플라시보, 아미오다론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를 했는데 아미오다론을 사용한 경우에는 플라시보와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ICT를 사용한 분에서는 아미오다론이나 플라시보를 사용한 분에 비해서 사망률이 훨씬 낮은 그런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미 한번 심정지를 겪은 환자뿐만이 아니라 심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고 심부전이 아주 심한 환자에서도 예방적으로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을 통해서 ICD를 넣는 것이 효과가 좋다는 것이 이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정지를 겪지 않은 심부전 고위험군에서 약물치료인 아미다론보다도 ICD가 사망 감소 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밝히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ICD 삽입형 심실 제세동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 이제 영화를 보거나 혹은 실제 환자가 갑자기 병원에서 심정지가 오게 되면 이렇게 외부에서 샥을 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집에서 생기거나 갑자기 일상생활 중에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환자들에게는 이렇게 샥을 줄 수 있는 기계를 아예 몸에 심어놓는 거죠. 페이스메이커처럼. 그래서 몸 안에 꼭 박동기 심어놓듯이 이 박동기에 이게 배터리가 있는 제너레이터는 좌측 가슴에 심어놓고요. 그 다음에 심장 안에다가 줄을 집어넣어서 이 줄이 샥을 넣을 수 있는 그래서 심실 빈맥이 생기면 이것을 감지해서 그 순간에 심장 전기 충격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은 뭐냐면 심부전이 아주 심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좌심실의 수축 능력이 이제 고르지 않고 수축이 좌심실의 왼쪽 벽과 가운데 벽 사이가 이제 서로 뒤뚱거리면서 밸런스가 잘 맞춰지지 않을 때 심실에다가 심실이 잘 작동할 수 있는 줄을 두 개를 넣어서 좌심실이 골고루 균형을 잡힌 수축력 수축을 할 수 있도록 넣어주는 그런 기계가 이제 CRT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CD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환자가 만약에 심실빈맥이 생겼다 그러면 기계가 심실빈맥을 감지하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에너지를 충전하게 됩니다. 충전하는 시간이 약간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도 계속 심실빈맥이 지속이 되면 그때 전기 충격을 줄 수가 있게 되고 전기 충격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들어가면 정상적인 맥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AED라고 해서요. AED라고 해서 심전도를 판독할 수 없는 사람들도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 환자들에게 몸에 붙이는 장치를 대서 이건 기계가 이제 읽어줍니다. 환자에게 샥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기계가 말을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샥을 줌으로써 부전맥이 있는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심전도 그림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장 교수님 설명 잘 들으셨죠? 굉장히 재밌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심실에서 발생하는 부정맥에 대해서 정도가 좀 경한 것부터 아주 심해가지고 심장 마비까지 오는 상황이 자세한 걸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총괄해서 얘기한다면 심실에서 발생하는 부정맥의 치료 원칙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선 이 심실빈맥이 뭐 VPB이건 아니면 VT이건 아니면 VF이건 상관없어요. 원인질환 아니면 동반되는 심질환의 치료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허혈성 심질환이든지 심부전 아니면 고혈압성 심질환이든지 이러한 관련되어 있는 아니면 원인이 되는 심장질환을 첫 번째 관리해라. 이게 우선입니다. 그것이고 두 번째 그것과 별개로 아니면 동반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부정맥 아까 보셨죠? VPC가 한 개, 두 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세 개 이상 연달아 나오는 것. 그래서 이제 이거는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부정맥이 이런 부정맥은 신속하게 치료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 경우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 치료를 고려를 해요. 근데 이런 게 아니면은 약을 줘서 치료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안 준 것보다도 못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기질적 심질환, 심장에 이제 허혈성 심질환에서 MI가 있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부정맥을 억압하기 위해서 항부정맥 약물을 쓰는 것 자체가 환자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그걸 아셔야 되고요. 굳이 약을 써야 되겠다. 너무나 부정맥 때문에 환자가 불편해하고 힘들어한다면은
그때 우리가 치료로 고려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러한 약물, 베타블로커라든지 아메더나 소타롤 같은 약물들은 치료로서 그래도 고려할 수 있다. 것이고요. 근원적인 치료,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근원적인 치료로 현재 치료 효과가 입증되어 있는 것은 ICD이다. 이런 것을 마무리, 심실 부정맥 치료의 원칙으로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다음.